다음은 분석 작업 첫 번째 피벗 테이블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예제는 외부 데이터를 이용하지 않고요. 작성된 데이터를 가지고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시는 내용입니다.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삽입에 가시면 표에 피벗 테이블이라고 있습니다. 클릭 한번 하시고요. 위치는 이제 데이터는 B3부터 H26의 데이터를 가지고 기존 워크시트에 L8셀에다가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L8셀을 클릭하시고요. 그래서 현재 작업 분석 작업 다시 1번 시트에 L8셀 선택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시면 화면 오른쪽에 이제 피벗 테이블 영역이 표시가 되어 있으실 겁니다. 그림을 참조하셔가지고 데이터를 배치하시면 되는데요. 문제에서 또 친절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가정 코드는 보고서 필터, 그 다음에 과정명은 행에다가 배치해라. 갑에다가는 9월, 그 다음에 10월, 11월, 12월의 합계를 표시해라. 그래서 9월부터 10월, 11월, 12월 넣었고요. 그 다음 화면상에서 값이 아래로 배치가 되어 있다면 열 레이블에 있는 값을 행 레이블에다 배치하시면 될것 같고요. 또 하나 행 레이블 대신에 가정명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다면 우리 피벗 테이블 도구에 가셔서 디자인에 가셔서 보고서 레이아웃에 가셔서 테이블 형식으로 바꿔주시면 이제 필드명을 표시할 수가 있으실 거고요. 다음 데이터의 계산 필드를 이용해서 평균 필드를 추가하라고 했습니다. 위쪽에 있는 피벗 테이블 도구의 옵션에 가셔서요. 도구의 수식의 계산 필드, 필드 이름을 평균이라고 추가합니다. 아래쪽에 수식에 오셔서요. 평균을 구한 함수가 AVERAGE, Average 함수 넣어주시고요. 9월, 그다음에 10월 쉼표로 이렇게 쭉 클릭하고 쉼표, 11월 쉼표, 12월 넣습니다. Average 함수 가로 닫고요. 평균을 구하는데 9월, 10월, 11월, 12월의 데이터를 가지고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추가 버튼 누르시고요. 닫기 누르시면 화면에 평균 값이 추가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작업하시면 문제에서 요구한 작업을 하신 것 같고 제시된 그림 비교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세 번째는 전산 세무가 있는 데이터. 뭐 N9셀이나 뭐 N10셀이나 어느 거 상관없고요. 하나를 선택하시고요. 전산 세무에 해당한 자료를 분석 작업 시트 앞에다가 생성하라고 했습니다. 더블 클릭하시면요. 전산 세무에 해당한 데이터를 별도의 시트에 추출할 수가 있고요. 등록일 샵샵샵 나왔다면 열 너비 조절해 주시면 되겠고 시트명을 더블 클릭하셔서요. 전산 세무라고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도 현재 분석 작업 1번 시트 앞에 생성하라고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더블 클릭하면 현재 작업하던 시트 앞쪽에 추가가 되어 있어서 시트 위치를 바꾸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2번 가도록 하겠고요. 매크로 기록을 위해서 비어있는 셀 선택하시고요.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에 갑니다. 매크로 이름을 미래 가치라고 입력하시고요. 미래같이 입력하셨다면 확인. 네, 그 다음 커서를 C8셀의 값이 2천만 원이 되려면 C6셀이 얼마이면 가능한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C8셀을 선택하시고 데이터에 가셔서 데이터 도구에 가시면 가상 분석에 목표값 찾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C8셀의 값이 수시로 작성된 C8셀의 값이 2천만 원이 되려면 찾는 값 입력하시고요. 값을 바꿀 셀은 나비백이 입력된 C6셀을 선택합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면 쭉쭉쭉쭉 찾는 작업이 진행이 되고요. 값을 찾았습니다라는 목표값 찾기 상태의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됩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 하셨다면요. 이제 매크로 종료하셔야 되죠. 개발 도구에 가셔서 기록 중지 누릅니다. 다음 두 번째,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매크로를 연결할 수 있는 도형을 만들기 위해서 삽입에 가셔서요, 도형에 가셔서
기본 도형에 가시면 빗면이란 도형이 있습니다. 세 번째 줄에 두 번째 칸 정도 해당이 되고요. 클릭하시고요. 위치를 E5부터 F6 영역에다가 드래그합니다. 그 다음 텍스트를 미래 가치라고 입력하시고요. 도형의 경계라인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해 가셔서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미래 가치 매크로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분석 작업 두 문항 10점, 10점. 예, 매크로는 부분 점수가 있고요. 다음은 이제 기타 작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문제가 첫 번째고요. 문제 제시된 차트를 이용해서 수정하는 문제입니다. 차트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차트 도구에 레이아웃 가시고요. 차트 제목에 차트 위를 클릭합니다. 차트 위에 차트 제목을 과정, 코드별, 성적, 현황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세로축 제목을 축 제목에 가셔서 기본 세로축 제목에 세로 제목을 선택하시고요. 점수라고 입력합니다. 세로축 제목까지 입력하셨고요. 차트 종류를 이번에 누적 세로 막대형으로 변경하라고 했습니다. 차트 선택하시고 디자인에 가셔갖고요. 차트 종류 변경에 누적 세로 막대형은 지금 선택이 되어 있는 문구 세로 막대형 바로 옆에 있는 누적 세로 막대형 선택하고 확인. 다음 CD05-05 연두빛과 여기에 값을 표시하라고 했으니까요.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 CT03-12 맨 위쪽에 있는 데이터 계열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합니다. 다음 세로축의 눈금값을 수정하기 위해서 세로갑축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에 갑니다. 최소값을 0이라고 넣으시고요. 최대값을 350을 입력합니다. 주단위에 가셔서 50으로 수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닫기 누르시면 0부터 350까지 간격은 50단위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차트 영역에 대한 서식입니다.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영역 서식에 가서요. 첫 번째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는 미리 설정에 바깥쪽에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테두리 스타일에 가셔서 둥근 모서리 체크하시고 닫기 누릅니다. 다음 안쪽에 있는 그림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그림 영역 서식에 가셔서요. 안쪽에 채우는 색깔이 질감으로 채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질감에 가셔서 파랑 박엽지를 마우스로 클릭하시고 닫기 한번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제시된 그림과 여러분이 실습하셨던 화면을 좀 비교해 보시고요. 맞게 되셨는지 확인하고 혹시 빠진 부분이 있다면 수정 작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문제 다섯 문항 각각 2점씩에서 10점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타 작업 다시 2번의 프로시저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시저 문제에서는 세 문항이 출제가 되고요. 각각에 대한 배점은 5점씩이어서 5, 3, 15점입니다. 첫 번째 폼을 보이기 위해서 개발 도구에 가셔가지고요. 디자인 모드를 클릭합니다. 편집할 수 있도록 해놓으시고요. 고속버스 예약하기 버튼을 선택하고 더블 클릭. 저희는 폼의 이름을 고속버스 예약폼을 보여주세요 라고 .show라고 입력하시고요. 두 번째 현재 폼이 화면에 나타날 때 날짜에 오늘 날짜가 표시되도록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화면 왼쪽에서요 폼을 선택하시고요. 고속버스 예약 선택하신 다음 코드 보기 위쪽 개체에서요. 유저 폼을 선택하시고요. 초기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니셜라이즈 선택합니다. 그 다음 TXT 날짜 날짜에다가 오늘 날짜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DATE 데이트라는 함수를 넣습니다. 첫 번째 작업을 하셨고요. 두 번째에서는요. 폼이 실행될 때 현재 폼의 도착지하고 그 다음에 등급에다가 데이터를 연결해 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럼 코드 보기 가서 마찬가지로 초기화에다가 폼 초기화에다 작업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첫 번째, CMB 도착지 콤보 상자에다가는 데이터 연결할 데이터를 로 소스라고 입력하시고요. equal i6부터 i14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그 다음 CMB 등급은 직접 입력하는 거죠. add 아이템 사용하셔서요. add 아이템 1번. 그 다음 복사해서 사용하셔도 될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등. 세 번째는 심야라고 입력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제까지 작성이 다 되셨고, 비주얼 베이직 창을 닫아 보시고요. 디자인 모드 끝내기 누르신 다음에 고속버스 예약하기 누르면 화면에 폼이 나오는지, 오늘 날짜가 나오는지, 이게 첫 번째 문제였고요. 두 번째 문제에서는 도착지가 연결이 잘 되어 있는지, 그 다음 세 번째는 등급에 일반, 우등, 심야가 표시가 되어 있는지, 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는요, 도착지를 하나 선택하고요. 등급을 하나 선택한 다음에 예약 매수를 입력한 다음 예약하기 버튼 누르면 이 데이터가 엑셀 시트에 입력이 되는 거죠. 입력될 수 있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입력하려면 알아두셔야 될게요. B5셀의 날짜, B5셀 기준으로 현재 연결된 행의 개수는 위쪽에 표 1이라고 입력된 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2라는 결과값이 나오면 위에다 연결되지 않은 3행과 새롭게 입력할 1행을 더해서 플러스 4해야만 6행에다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고요. 날짜는 현재 TXT 날짜 넣으실 거고요. 도착지도 CMB 콤보 상자를 이용해서 선택한 도착지 넣으실 거고요. 등급 넣으실 거고 매수 넣으실 건데 가격은요. 오른쪽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찾는 방법은 도착지에서 강명을 선택하면 리스트 인덱스 속성을 이용하게 되면 0이라는 값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강명이 어디 있어요? 쭉 따라갔더니 6행에 있습니다. 그럼 여섯 번째 열에 갈수 있도록 여섯 번째 행에 갈수 있도록 더하기 6해 주셔야만 여섯 번째 행에 가겠죠? 천하를 선택하면 리스트 인덱스가 1이 나오기 때문에 더하기 6 하면 7행에서 데이터를 찾을 수 있으실 거고요. 강명에 그 다음 두 번째 등급에서 일반을 선택하면요. J열에서 값을 찾아야 됩니다. 그럼 J열에서 값을 찾을 수 있도록 J열의 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A가 1, B가 2, 3, C, 4, 5, 6, 7, 8, 9, 10번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은 10번, 우등은 11번, 심야는 12번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매수 입력받은 거에다가 곱하기 행과 열이 교차하는 값을 가져다가 곱해서 가격을 표시하시면 됩니다. 그럼 돌아가셔서요. 우리 비주얼 베이직 가시고요. 입력하는 거, CMD 예약이라는 버튼을 클릭하시고요. 먼저 엑셀 시트 입력할 행의 위치를 기억하기 위해서 i는 레인지, 기준 셀이 B5셀부터 시작하여 현재 연결된 행의 개수를 카운트한 다음 플러스 4를 했습니다. 또 하나 iRow라는 변수를 사용할 건데요. iRow는 콤보 상자 CMB 도착지에서 선택한 리스트 인덱스 속성을 이용하여 구한 값에다가 더하기 6을 해야만 강명에 해당한 행에서 데이터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는 엑셀 시트에다가 하나하나 입력하기 위해서 셀즈 i,e 비열에다가는 날짜 txt 날짜를 입력할 거고요. 셀즈 i,3에다가는 CMB 도착지에서 입력 선택한 값 셀즈 i,4에다가는 CMB 등급에서 선택한 값을 넣을 거고요. 셀즈 i,5에다가는 txt 매수에서 입력받은 값, 숫자로 계산할 수 있도록 점 value라고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여섯 번째 금액이 어렵죠. If 만약에요, CMB 등급에서요, 일반을 선택을 했어요. 일반을 선택했다. 그렇다면, then, sales, i, 여섯 번째 열에다가는요,
위에서 구한 셀즈 i, 5에 있는 값 곱하기 셀즈 i, row에서 구한 행의 위치에 열 번째 열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곱해서 표시하면 될것 같고요. SIF, 만약에 CNB 등급이 일반이 아니라요, 우등이었어요. 그렇다면, then, 복사해서 사용하시면 되죠? 10번이 아니라 11번으로 바꿔주시고요. 세 번째는 심야는 뭐 따로 비교하셔도 되고, 안 하실 거면 else라고만 입력하시고요. 조금 전에 복사하셨던 내용에서 12번, 열에서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수정하시고요. if 구문을 사용하셨으니까 and if로 닫아줍니다. 그 다음,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나 확인하기 위해서요. 고속버스 예약하기 누르고요. 첫 번째 광명 등급을 일반을 한번 선택하고요. 예약 매수 한 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약 버튼 누르면 날짜, 도착지, 일반 매수 가격. 다시 한번요. 뭐두 번째 거 선택하고요. 우등을 선택하고 두 개를 입력하겠습니다. 예약 버튼 누르면요. 천안 우등 두매구 곱하기 이한 값이 입력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시저 문제는 세 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쉬운 문제부터 작업을 하시고요. 어려운 문제도 시간이 되시면 꼼꼼히 이렇게 체크하시면서 작업하시면 여러분의 점수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석과 기타 작업까지 살펴보셨습니다.